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링창 바잉차산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오늘 수령 2200년 흑조자 차나무를 체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윈시엔에서 차를 찾고 그리고 부지런히 지금 가는 중입니다. 한국 시간보다는 한 시간이 여기가 늦고요. 지금 산으로 가는 길은 2016년에 이제 포장된 길인데 군데군데 좀 많이 도로가 좀 상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너무 좋죠. 제가 코로나 4년 동안 안 온 동안 뭐 고속도로도 많이 뚫렸고 그리고 똥차, 고속기차도 링창까지 뚫려가지고 곤명부터 윈시엔까지 보통 뭐 그 고속도로 절반 그리고 국도 절반 타고 오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렸는데 똥차를 타고 오니까 대충 3시간 20분 만에 윈시엔에 도착한 것 같아요. 뭐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이 차가 12년 된 차인데 12년 전에 이제 제가 이 차를 새 차를 샀는데 지금 35만 킬로를 넘었거든요. 35만 5천 킬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한테는 진짜 보배 같은 존재죠. 이 차가 없었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뒤에 짐을 1톤 정도 싣고 그리고 수동 6단인데 정말 뭐 훌륭하게 차산을 날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름도 제가 근두은 제가 손오공은 아니지만 근두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차산을 거의 날라다녔습니다. 날려다녔는데 뒤에 또 세 분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세 명 앉을 수 있지만 두 명 정도 앉으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무량산입니다. 무량산. 무량산이고 그리고 중간에 란창강이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않고 이 백앵차산은 제가 2007년에 확인을 했고 2008년에 두 번을 오르려고 했는데 아주 힘겹게 세 번째 올랐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까지는 외지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이 길이 다 흙길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험해서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그 비만 오면은 뭐 올라갈 수 사륜구동차도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지금 이 길이 아니라 남쪽으로 뚫려 있는 쇼완으로 뚫려 있는 길이 그 포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 길은 2016년에 이제 포장된 길인데요. 지금은 이쪽 길로 해가지고 남창장 대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는데 평지길처럼 란창강에 따라가지고 쭉 따라가다가 이제 오르막이 나타나면 오르막은 이제 1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백앵차산은 다른 차산하고 다르게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이 1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대표 품종으로는 얼가즈, 헤이티오즈, 그리고 번산홍, 바이아즈, 멍쿠종 이 다섯 종류의 대표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차나무 가장 큰 차나무는 그 2800년 된 얼가즈 차나무와 헤이티오즈 차나무를 손꼽습니다. 그리고 번산홍은 수령 1500년 된 차나무가 가장 오래된 차나무고요. 저 천년만 됐어도 시상반나 쪽에서는 차황수로 불리우는데 여기서는 뭐 천년 된 차나무들은 눈도 안 갑니다. 워낙 너무 큰 차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자 오늘 올해 2024년은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안 왔답니다. 비가. 그래가지고 올해 차 맛은 맛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월 26일인데 좀 채업 늦었죠. 원래 해발 2300, 2400m의 차나무들은 새싹이 2월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3월 20일이면은 채업 시작입니다. 고차수는. 재배차는 2월 20일부터 채업합니다. 왜냐하면 재배차가 주로 있는 데는 해발 11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온이 높아요. 기온이 높고, 그리고, 이 고차수가 있는 데는 최하 제일 낮은 데가 해발 1300m부터 시작됩니다. 1300m에서 2400m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기온도 그렇지만, 이 차나무의 길이, 그리고 뿌리의 길이에 따라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리는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고차수는 2월 달에 나오지 않고, 3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한 10일 어간까지, 그렇게 채엽이 됩니다. 오늘, 참, 이 백영차산에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아주 좋아졌는데, 좀 그냥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받으면서 백영차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늘 되시고 행복하세요.